실장. Let's go go go. Let's go go. 연우가 그래도 오프닝을 제대로 해주네요. 갑니다. 네. 우리 지금 어디로 가요? 할머니네 가시오. 왜 할머니네 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갈 거예요. 예. 연우야, 결혼을 하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당연히 축하해줘. 그렇지. 그래서 아주 스페셜한 일을 할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아직 어리긴 하지만 화동을 해주기 위해서 결혼식장에 가요. 어, 둘이 같이 화동하는 거예요? 네. 한 번 전화 왔다. 잠깐만. 잠깐만. 야, 야, 왜 이렇게 안 와? 뒤에서 야 동기 되겠다. 빨리 와. 어떡해. 아빠 난리야. 빨리 안 온다고. 늦게 가야 그렇지. 엑스라지 어르신께서 예. 기다리는 걸 무지하게 싫어하세요. 누가 할머니 할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하고 애교 좀 부려. 어? 너희들의 힘이 필요하다. 다 왔다. 부글부글. 아니, 아버님 진짜 화나셨나 보다. 어, 왔다 왔다. 아이고, 야, 좀 빨리 오지. 우리 길에서 화내지 마세요 하고 애교 좀 부려. 아빠의 부탁드리고 좀 일찍 오지. 아이고, 빨리 준비. 온다고 온 거예요, 좀. 아이고.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아, 혜영이 일체 애교. 할머니. 아이고. 아이고. 동태됐던 몸이 스르르 녹겠어요. 그래, 혜영이. 혜영이 예쁘네. 11시 결혼 아니에요? 맞아. 큰일 났다. 너무 빨리 가겠다. 신부보다 먼저 도착하겠다. 가자. 아유, 먹는 소리 좀. 오, 좋아가지고 그냥 흔들어. 응? 왜요? 우리 하영이 기저귀 가방 가져왔지? 잠깐만. 오! 잠깐만. 어? 하영이 기저귀 가방 놓고 왔다. 어떡해요. 아이고. 오마이갓. 그걸 안 가져가면 어떡하냐. 아니, 어머니가 지금이라도 알아주셔가지고. 다시 가야 돼. 빨리 가, 빨리. 집으로 잠깐 들렀다가 가야 돼. 기저귀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물. 그러니까. 분유. 그것 때문에 안 그럼, 돼. 그럼, 그럼. 이게, 아니, 기저귀는 사면 되는데. 그 안에 뭐 먹일 거 이런 게 다 들어있어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기다려. 아, 진짜 저때 생각하면 진짜 아찔하다. 문도 안 잠궈놓고 갔네. 문도 열어놓고 갔어. 아이고. 아이고. 기저귀 가방이 문제가 아니었어. 옷을 놓고 갔어, 옷을. 아주, 아주 엉망진창. 기저귀 가방은 약과였어. 옷을 안 들고 갔어, 옷을. 아유. 아이고. 제일 돈 챙겼으면 괜찮아요. 그럼 한반문도 열렸지. 넌 담당히 해라. 어떡해요, 막혀요. 먼지 다 와봐. 지치죠. 차가 너무 많아, 연우야. 길이 막혀서. 제일 무서워, 제일 무서워. 아빠 한번 부르자. 그렇죠. 아, 네, 구세주. 트로트가 최고죠. 신나의 동반자. 당연한 나의 동반자.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노래 잘한다, 연우야. 연우도 나중에 결혼할 거지? 네. 어떤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레이나. 레이나? 레이나? 미국 여자? 한국에 아빠, 한국에. 유치원에 가장 친한 친구. 착해? 어, 착해. 착해서 결혼. 아빠 따라하는 거야? 네. 아, 좋아라. 다 와서도 막히네. 다 와서도 막혀. 다 왔다, 연우야. 네, 결혼식장 다 그래도 왔다. 다행히 15분 남겨두고 도착하셨네요. 이게 도착할 때까지 도착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안 와. 이게 또 엘리베이터가 안 와요. 왔다. 아야, 이게 안 닫혀, 또 안 닫혀. 아야. 와, 되게 씩씩하네.
무지하게 천천히 가더라고요. 아니다. 엘리베이터가 이게 그냥 하객인 모르겠는데 가서 우리가 미션이 있으니까. 아우, 저 안에서 옷을 갈아입힐 수 없고. 진짜 1분 1초가 급했는데 막 등줄기에 막 땀이 막 흘렀어. 아빠 마음이 급해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래도 일단 신랑, 제 동생, 제 동생이에요. 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빨리. 아니, 그럼 큰일 났네. 언제 가르쳐? 시간이 없어. 아, 진짜. 아, 내가 더 하고 싶다. 하영아. 어머니 입장까지. 저때 진짜 거의 제 초능력 다 썼어요. 입장까지 했는데. 큰일 났네. 오 마이 갓. 저게 안 되더라고. 아이고야, 큰일 났네. 신부송 경희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오늘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신부의 입장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약속은 지키죠. 신부 입장 전에 도경한 아나운서의 아들 여우와 딸 하영이가 화동으로 등장하겠습니다. 신부가 입장할 때 하객 여러분께서는 애정이 듬뿍 담긴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부 입장 가자. 아, 여기 손을 잡고 저렇게 본인들로 걸으시니까. longer if I can. How long will I need you? 아, 근데 저 아버님도 기분 묘했겠지만 저도 이상하더라고 이 날. 어머나. 아니 자막 적게 쓰지 마. 언젠가 가긴 뭘 안 보낼 거야. 됐다. 두꼬미 화동 너무 잘했어요. 아유. 오늘의 꽃 신부님. 그렇지. 아우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아우 너무 축하드립니다. 연아 너무 잘했어. 맞아요.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이어서 약속의 징크로 서로 예물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화동을 해서 그런가? 연우가 결혼식 굉장히 집중해서 아이들 잘 보더라고. 결혼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어때? 좋아. 좋아? 뭐가 좋아? 왜냐면 또 다른 새로운 아기가 태어날 것 같아서. 새로운 아기가 태어날 것 같아서? 그 연우 나중에 결혼할 거야? 여긴 안 돼. 어? 누구랑? 레이나랑. 자, 한국 친구예요. 레이나. 한국 친구. 레이나랑? 레이나한테 얘기했어? 아니. 아직 안 했어? 아직 언제 얘기할 거야? 비밀. 비밀이야? 근데 연우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연우 이제 결혼하면 엄마랑은 따로 살아야 돼. 결혼하면 이제 레이나랑 살아야지. 엄마랑 왜 살아? 그러나 레이나도 엄마랑 떨어질 거야. 그럼. 고민이 되죠? 그냥 결혼 안 할래. 그냥 결혼 안 할래. 진짜? 진짜? 그냥 안 할래. 아니, 너 엄마랑 할 거야? 너무 많았어. 야, 너한테. 도영이도 나중에 저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연우처럼 달달한 아들이 될까요?